역할을 8년 만에 또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데. 방금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타짜 시리즈를 이어가야 할 사명감이 있다, 우리는. 그런 걸로 저를 꼬셨고요.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저를 꼬셨고. 얘기했듯이 저도 같은 협박을 받았고요. 강영철 감독님이니까 진짜 믿고, 네, 그렇게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아기도 저도 같이 나이가 들었으니까. 그 승부, 굉장히 냉혹한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그 뭔가처럼 그런 순간들을 어쩌면 좀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. 그 고니한테. 아, 그럼 혹시 조승우 씨한테 그래서 뭐라고? 읽고서 고니가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죠. 예, 뭐라고요? 이거 읽는데 네 생각이 너무 진하게 난다. 네네.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이었고요. 그게 뭐라던가요? 아마 타짜 일에 대한 그 저의 그 애정일 것 같아요.